촬영을 끝내고 나서 잠시 숙소 근처 구경도 할 겸 감독님과 독일 밤거리 산책을 나왔습니다. 막대부르그는 관광지가 아닌 소도시였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정갈하고 예쁜 장소가 많았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미처 찍지 못한 나머지 부분들을 촬영하기 위해서 저희는 다시 PTB가 위치한 브라운슈와이그로 향했습니다. 와, 근데 안개 때문에 하나도 보이지 않아서 몰랐었는데 풍력발전소가 들판에 셀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이 풍력발전소 수를 보세요. 제주도를 좋아해서 자주 놀러 갔었을 때 종종 보이던 풍력발전소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190km/h 주행은 무서웠어요. 그렇게 PTB에 도착한 저희 팀, 오늘은 막스 플랑크 바우와 아인슈타인 바우를 들를 예정입니다. 요건 실리콘 괴예요. 예전에 한옥으로 출발할 때 박사님께서 이야기해주신 실리콘 단결정을 시드로 뽑아내는 기술로 추출한 실리콘 덩어리 있죠. 얘를 정밀하게 구형으로 깎아서 실리콘 굴을 만들고 남은 실리콘도 실험 이모저모에 유용하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기는 막스 플랑크 이름을 딴 독일 물리연방기술원 건물 중에 하나인데 여기 지금 조형물에 보면 이렇게 막스 플랑크 동상이 있습니다. 얼굴만 있는 동상. 이렇게 플랑크 바우를 뒤로 하고 저희 촬영팀은 아인슈타인 바우로 향했습니다. 그 와중에 비행운이 너무 예뻐서 찍어봤어요. 독일 연방 물리기술원의 아인슈타인 연구소입니다. 아인슈타인 구역. 아인슈타인 바우. 아인슈타인 바우. 빌딩. 아인슈타인 빌딩입니다. 와. 슈테판 박사님이십니다. 아, so hello. So this is Stefan Kuhn from PTB Division of Optics and welcome to PTB. 아, thank you. Yeah. 버크로우 교수님이 담당하고 계신 연구팀은 탄소로 이루어진 단결정, 즉 다이아몬드 속에 자연적으로 도핑되어 있는 질소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빈 공간을 이용해 아주 정밀하게 비달을 하나하나 셀 수 있는 놀라운 측정 장치를 고안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장치의 기술적인 부분이 계속 개선된다면 우리는 비달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셀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기술이 아닐 수 없죠? 촬영을 마치고 아인슈타인 바우 곳곳에 있는 아인슈타인 사진들을 구경하다 보니 어느새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문에 있는 상징물을 카메라에 담는 것으로 아쉬움을 달래고 숙소로 출발했습니다. 독일에서의 마지막 밤, 막대부르그의 이곳저곳을 둘러보기로 한 저희 제작팀은 강가 주변에 오래된 다리를 찾아볼 수 있었어요. 이 강가 근처에서 보이는 야경이 정말 예뻤어요.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는데 독일은 평균적으로 음식을 시키면 적어도 30분은 기다려야 하더라고요. 그래도 음식은 맛있었어요. 모든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하는 중입니다. 역시나 올 때와 마찬가지로 암스테르담을 경유해서 왔답니다. 이렇게 해서 10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이루어진 KBS 다큐 촬영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짧은 일정이라 너무 아쉬웠지만 11월 16일에 열리는 도량형 총회 때 다시 프랑스를 방문할 기회가 있으니 그때까지 열일하면서 다음 촬영을 기대해봐야겠어요. 그럼 언제나 그랬듯 과학을 쿠키처럼.